예, 안녕하세요. 보안 프로젝트 디키입니다. 전번에 소개한 거에서 이제 가상머신 설치를 해서 우리 백트랙하고 그다음에 테스트 환경 구성하는 거 직접적으로 한번 실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책을 먼그 입문자 입장에서는요 아직 모르시는 분 많기 때문에 한번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가상머신 설치는 현재 이 책에서는 VMware 플레이어 버전 4 기준으로 했고요. 저번에 말했듯이요. V5 같은 경우에는 위에 보면 라이센스 요구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상용 게그 기업에서 사용할 때 어떤 라이센스에 입력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요. 기업에서 이용할 때는 플레이어 4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완전 프리 버전이고요. 그래서 여기 그 사이트 가가지고요. 우선 설치를 하면은 처음에 실행할 때 이런 화면이 나옵니다. 그 전에는 이제 넥스트로 계속 설치를 하면 되고요. 그래서 이 동의서에 동의를 하고 난 뒤에 이런 식으로 뜹니다. 예, 여기 보면은 이제 버전 업데이트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거는 무시를 하고요. 워크스테이션을 사용하신 분들을 보면요. 거기에 비해서 굉장히 단순한 기능들만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스냅샷 기능이나 그런 것들은 다 빠져 있는 상태고요. 우선 보면 이제 파일에 요거는 Create New Virtual Machine 같은 경우는 처음에 이제 신규로 버추얼 머신을 가상 머신을 생성하는 부분들이고요. 이거는 이제 칼리눅스 뒤에 보면은 이제 칼리눅스 설치하거나 아니면은 백트랙을 처음부터 설치를 할때 사용을 합니다. 여기서는 백트랙을 여기서 이미지를 다운로드 받는데요. 이 이미지를 이제 백트랙 이미지로 VMware 이미지로 다운로드를 받았다는 가정하에서 실습을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파일에서 오픈 버추얼 머신이라고 요 가상 머신에서 제가 이쪽에다 VMware 플레이어를 하나 선택을 했습니다. 이거를 불러오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불러오게 되고요. 에디트 버추얼 머신 세팅으로 들어가시면요. 여기에 대한 하드웨어 사양들을 설정을 할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뭐 기본 사양으로 그대로 진행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램은 현재 한 700메가 정도 사용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플레이 버추얼 머신을 하게 되면요. 이거는 이제 iCapsid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 그 버추얼 머신 같은 경우 VM 같은 경우는 이제 툴을 설치하게 되는데요. 요거는 이따 사용 지금 이따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이제 초기 할 때는 조금 이제 시간이 좀 걸리지만요. 다음에 실행할 때는 바로 실행이 되고요. 이런 식으로 리눅스와 동일합니다. 우분투하고 동일하기 때문에 여기는 패스워드는 루트, 그리고 아니 계정은 루트, 그리고 패스워드는 TUR 루트를 거꾸로 한 그걸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바로 사용을 해도 되지만은 GUI 환경으로 가기 위해서 스타트 X를 클릭하면은 그쪽으로 GUI 환경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분투를 사용하거나 아니면은 뭐 다른 리눅스 계열을 사용하신 분들은요 그냥 전혀 어색하지는 않을 겁니다. 백트랙에 대해서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백트랙이 실행이 됐고요. 여기 보면은 이제 메뉴가 있습니다. 여기서 주요한 메뉴는 바로 이 백트랙이라는 이 메뉴고요. 여기는 이제 콘솔 환경으로 터미널 환경으로 돌아가서 여기서 실습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대부분 팩트랙에 설치되어 있는 도구들은 다 모두 다 펜테스트 쪽에 폴더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도구들은 다 여기하고 동일하게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기 보면 이제 인포메이션 게이트를 직접적으로 이렇게 클릭을 해서 접근을 하셔도 됩니다. 여기 보면은 이쪽 경로하고 맞죠? 그래서 펜테스트의 이뮤레이션의 DNS 맵이라는 폴더에 가면은 또 동일한
도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뭐 백트랙에서 이렇게 설치 그 메뉴를 선택을 해서요. 여기서 직접 실행을 하시고요. 좀 익숙하시자 보면은 이제 어느 경로에 뭐가 설치되어 있는지 다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곧 직접 접근을 하셔가지고 됩니다. 근데 만약 이런 경우입니다. DNS 웹이라는 도구 이름은 알았는데 경로를 좀 모를 때는 로케이트라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로케이트 명령어를 해서 DNS 웹을 해주시면은 이런 식으로 관련된 그 문자열에 대해서 검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일 거의 대부분 제일 먼저 검색되는 부분들이 그 경로를 라고 파악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경로를 확인한 다음에 여기 접근을 하셔가지고 실행을 하게 되면 됩니다. 이제 칼리 뉴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경로를 알지 않고도 그냥 명령어를 통해 가지고 바로 실행이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이런 환경들이 구성이 되기 때문에요. 요거를 가지고 실습하면 되는 것이고요. 여기서 이 실습에서 이제 대상 가상 머신으로 사용하고 있는 그 메타스플로이트 러블 툴, 예, 그 같은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그냥 여기서 메타스플로이트를 불러오셔가지고 실행을 하시면은, 네. 전에 제가 한번 실행을 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실행이 됩니다. 이건 GUI 환경이 아직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요. 이런 식으로 실행을 하면 되고요. 보통 NAT 네트워크 방식이 이제 예. 이런 식으로 업데이트가 NAT 형식으로 되면은 자동으로 IP를 받아오게 됩니다. 그렇지만 현재 제가 그 전에 다른 플레이어를 사용했다가 지금 다시 설치한 게 때문에 아마 지금 IP 대역이 맞지 않을 거예요. 네. 맞네요. 예. 다행히 맞죠. 만약 맞지 않다면은 DH 클라이언트라는 명령어를 사용하면요. DHCP로 다시 이제 이더넷에 대해서 IP를 할당을 하게 됩니다. 네, 이런 식으로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몇 번이었죠? 100, 네, 37번, 137번이죠. 그래서 192, 168, 180, 137번이라고 하면은 예, 통신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여기 상태에서 이제 실습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이 책에서 메타스플로이트 탭을 이용을 해가지고 테스트를 했기 때문에요. 앞에 보면은 이제 정보 수집 중에서 DNS 정보 수집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구글 검색이나 DNS 정보 수집하는 부분인데요. 그것만 제외하고는 다 이쪽에서 실습을 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책에서도 실습 방역 구성을 할때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쭉 따라 하시면은 가능하겠습니다. 네. 이상 여기서 가상머신 설치하고 그리고 대상 설치하는 것까지 잠깐 실습을 해봤습니다.